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주는 취업 지원 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일명 취업지원 법안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을 주는 법적 근거입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285만 원보다 적고 가족들의 재산 합계가 6억 원보다 적으면 지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수당 신청 전 2년 안에 취업했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역시 환노위 문턱을 넘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넣었습니다.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물을 만들어 온 예술인이 최근 2년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절반은 고용주가, 절반은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배달 대행앱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여야 이견으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고용자 지위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21대에서 논의하는 걸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고용안정 입법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인 셈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의 추가 확대에는 여야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